가천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쌤 홍원장입니다. 가천대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을 오늘 분석을 할 것인데, 관련해가지고서 예, 분석에 수고해 주신 리턴인포 선생님들 계시고, 그리고 또 수시 해외고졸 특기자 전형, 또 해외고졸 학종을 준비하는 사이미팀 선생님들이 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리턴인포와 사이미 대표를 맡고 있는 쌤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천대, 특히 이제 이쪽 의대 부분 것도 관심도 많고, 최근에 이제 가천대 관련해서, 질문들이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이제 모바일 쪽, 또 IT 관련되는 학과,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재외국민 3년 특례도 이 분야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재외국민 3년 특례 가천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는 전형적인 3년 특례 중에서도 서류 기준으로 또 면접 기준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좀 이따 확인해 드릴 거고요. 일정도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고, 가장 역시 핵심적인 것은 전형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 드리면은 다름 아닌 이 부분이죠. 서류평가 50% 그리고 면접평가 50%. 그래서 서류평가 기준으로 500점, 면접평가 기준으로 500점.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몇 배수 뽑고, 그리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추가적으로 면접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천대를 지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50, 누구나 다 면접을 봐서 역시 50%, 점수로는 500점 만점에 몇 점을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서류에 있어서의 물론 경쟁력도 중요합니다만은 면접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서류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면접 기준으로는 마지막에 파이널로 단기에 연습을 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만큼, 입시에 바로 이제 접해져 있는 그런 학생들은 면접의 중심을 둬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의예과, 가천대 의예과, 가천의대 1명 재외국민 특례로 모집을 하는데, 여기서는 의예과를 제외한 그와 같은 다른 전형들은 일괄 합산 전형인데, 의예과만큼은 2단계 전형입니다. 즉 다단계 전형이죠. 서류평가 100%로 해서 무려 10배수입니다. 모집정원에 보이시죠? 10배수 기준으로 10명을 모집을 합니다. 서류 100%로. 그렇게 한 다음에 서류 100%를 50%로 떨어뜨리고 면접 50%로 최종 1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것이 여러분들이 구별해주고, 의예과랑 비의예과는 물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형 방식에서도 물론 차이가 있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와 같은 수준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그럼 서류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면접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내용 부분입니다.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이제 그와 같은 해외고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내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평가 영역에서 가치관 사고력 부분과,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트랜스크립트의 성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인성을 갖췄느냐가 우선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성적입니다. 학업 수행 능력 및 학업 의지 부분이고, 세 번째가 바로 잠재력이죠. 성장 가능성. 이것을 기준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정성적 종합평가 기준으로 해서 서류 50%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머지 면접 50%를 합산해가지고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바로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반면에 의대는 똑같이 이와 같은 것으로 서류평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서류 100%로 10배수를 뽑고, 그리고 2단계에서 그 10명에 대해서 5:5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 비중을 둬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면접고사 여러분들 내용, 면접고사는 절대 여기서
심층 면접이 아닙니다. 가천대는 평가 자료도 별도의 제시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자기소개서랑 학교생활 기록부 기준이고, 네, 그 기준으로 평가 영역은, 네, 대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가치관, 사고력, 성장 가능성, 학업 수행 능력 및 학업 의지 기준입니다. 면접 유형은 일반 면접이고 면접 시간은 10분 정도 내입니다. 전체 답변을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종합평가한다. 각각 하나하나의 답변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답변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overall evaluation, 정성적 종합평가를 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저희 리턴 인포팀에서 면접 연습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의예과는 다르죠. 또 의예과는, 네, 면접 시간만 무려 20분입니다. 사실 면접이 20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면접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되게 물어봤었을 때 어느 정도 1분 정도 규모 있게 답변하는 이제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 하는 그와 같은 논술이다. 말로 하는 자기의 어떤 견해다, 즉 발표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야 될 것입니다. 디자인 전공하는 예술계통이 있습니다.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 CD와 산D는 포트폴리오 지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그 기준은 A4 열매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최근에는 미술학원에서도 이 부분 걸 하는데 저희 그 귀국학생 입시팀에서도 포트폴리오 부분 거 만든 부분 걸 기준으로 프레젠테이션 연습, 면접 연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작품의 어떤 퀄러티, 작품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네,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학교 인정 범위, 원서 접수 관련되는 사항들, 합격자 발표, 그리고 전용로, 네, 관련한 부분과 제출 서류 부분과 공통 제출 서류,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초중고 해당하는 부분들 거 준비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히 그 각각의 이제 그 양식들이 있습니다. 서류 심사, 신청서, 제출 서류 목록, 그리고 또 학교 관련되는 거 조사, 학력 조회 동의서, 이 부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다른 이제 재외국민 관련된 그런 서류 제출 또 자격제 관련되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가천대학교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예과를 제외해 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재외국민 특례 전형은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지원 동기 및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500자 내입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니까 사실 아주 짧은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비교과 활동 1000자 이내고, 네, 일반 전형은 1500자인데 여러분은 1000자입니다. 그리고 배려 나눔 협력 여기까지가 봉사활동이고, 갈등관리 리더십 관련되는 거 역시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 기준으로 해서 가천대 3년 특례 자기소개서는 일반 전형,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 국내 학생들 전형보다는 훨씬 더 분량이 작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유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가천대는 도대체 어떤 전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느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최대 모집 가능 이론이랑 실제 모집 이론이 다릅니다. 최대 모집 가능 이론은 학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모집 이론은, 네, 학과별 기준이 아니라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묶어서 20명입니다. 네. 사실은 요 부분은 각 단과대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연세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례 모집단이랑 좀 비슷합니다. 학과별로 모집하는 고려대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일부는 가천대도 학과별로 모집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의예과 1명 모집, 그리고 간호학과 8명 모집, 여기는 학과별 모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체육대학에 관련되는 부분 것도
뭐 학과가 워낙 적기 때문에 물론 단과대별 모집이긴 합니다만은 뭐 디자인 전공과 패션 디자인 전공이라는 디자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건 학과별 매집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여하간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천대 모집 인원은 74명입니다. 74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태진 아니라 각 단과대별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집단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성적순으로 또 평가순으로 모집을 한다는 거죠. 지원하는 학과가 물론 있습니다. 학과별로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단과대별로 정해져 있다. 74가 가천대 전체 정원의 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천대 정원이 한 3,5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이와 같은 3,500명 중에서 2%에 해당하는 74명을 가천대에서 3년 등대로 모집하고 있다. 좀 더 정원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집 인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영사회과학대학 20명, 인문법과대학 10명, 의학과 1명, 간호학과 8명, 보건과학대학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현상이 공과대학, 바이오 나노대학, IT융합대학 이 세 개 대학을 다 합쳐서 최대 모집 인원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이 많은 학과들 다 합쳐도 22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컴공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관련되는 학과 인기가 좋잖아요. 물론 최대 모집 인원이 있지만은 전체 이와 같은 자연계열 전체 총 모집 인원이 22명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분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역시 디자인 또 CD, 산디 그리고 패션 디자인 관련해가지고서 최대 모집 인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체능 인문에서 6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가천대를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쟁률을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경쟁률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반드시 최대 모집 가는 인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몇 명 지원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경쟁률을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은 그야말로 그 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몰렸었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을 때 그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랑 실질적으로 그 학과에 지원한 인원 기준으로 해서 경쟁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열별 기준으로 여기서는 단과대별 기준으로 경쟁률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관련해가지고서 2020학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가천대 경쟁률입니다. 보시면은 경영대랑 사회과학대학인데 발표를 이런 식으로 이 경쟁률 해가지고서 뭐 0. 몇 대 1 이런 학과는 그냥 넣기만 하면 합격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면은 일반 학부모들이랑 수험생들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강을 읽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실제 경영대랑 사회과학대학은 단과대 두 개 단과대학을 합쳐서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 소개 기준으로 해서 2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95명이 지원했어요. 여러분들은 정원 제한 없음 이거 전교육과정 해외에 있어 12년 특례가 아니라 3년 특례 정원 2% 이 부분 것만 보면 됩니다. 즉 20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해서 4.75대 1이라는 어느 정도 경쟁률이 있고 합격하기가 그렇게 최초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글로벌 경영학과 전공을 지원을 했다. 지원할 때는 반드시 학과 써야 됩니다. 그러니 9명 모집에 10명 모집에 9명 지원했다. 그럼 다 합격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거는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에요. 각 학과의 정원의 10%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전체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전체 정원의 2%에 불과합니다. 즉
20%, 즉 20명인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초합이 되려면은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전체에 지원한 이 학생들 95명 중에서 20등 안에 들어가야지 4.75:1의 경쟁률을 뚫고 자기 해당하는 학과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당하는 학과에 최대 모집 인원을 넘어가면은 다른 학과로 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 절대 이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 이 경쟁률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이랑 사회과학대학은 4.75:1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모집인원은 불과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 중에서 44명이 지원했어요. 4.4:1. 그래서 어떤 학생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 안보학과 3:1 세네. 어떤 유럽 어문학과 0.3:1 그냥 합격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전체 단과대별 인원을 봐라. 그래서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도 4.75:1, 인문대학 및 법과대학도 4.4:1의 그와 같은 4:1: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 바이오 나노 IT 융합대학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22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 22명, 금년도도 22명을 역시 모집을 할 예정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쟁률 역시 22명 모집했습니다. 작년대. 그런데 89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과대학, 바이오 나노대학, 그리고 IT 융합대학 이 전체 단과대 세 개를 묶어 가지고 마치 자연 계열 기준으로 해서 22명을 모집하는데 89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4.05:1 4: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이쪽 경쟁률 의미 없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절대 모집 이론이 아니라 최대 모집 가능 이론이라는 사실이고 이 부분 것만 모집 이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어디가 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기 자체는 컴퓨터공학과가 인기입니다. 자, 23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전체 22명을 뽑아봤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고 22명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에 다 몰렸다.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공학과 기준으로 해서 최대 모집 인원이 10명이니까 10명을 여기서 뽑고 나머지 남은 12명을 다른 학과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학과에서는 아예 합격생이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의하고 경쟁률, 여기에 말하는 경쟁률에 현혹되지 말고 전체 자연계열 경쟁률 기준으로 파악하시면 된다. 네, 예술대학입니다. 예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 모집으로 되어 있죠. 6명 모집인데 금년도 부분 거 잠깐 확인하면은 금년도 기준으로는 예술대학이 역시 6명 모집 동일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작년도 경쟁률입니다. 6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해서 4.83:1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가장 여러분들 치열한 데가 당연히 의과대학이었죠. 한 명 모집하는데 무려 21명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21:1의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집인원이 한 명이고 최대 모집인원과 실질 모집인원이 똑같아요. 간호학과 부분입니다. 8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해서 5.5:1. 간호학과도 너무 세죠. 사실은 의대가 가장 최강입니다. 보건과학대학 7명 모집에 26명 지원해서 3.71:1의 그와 같은 경쟁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2020학년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가천대 3년 특례 경쟁률은 의대가 무려 20:1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4:1의 그와 같은 전체가 고른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천대는 4:1 정도 부분 거면은 내 서류 경쟁력을 봐가지고 서류 50%와 그리고 면접 50% 부분인데 서류 50%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성적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인 만큼 어느 정도 자기가 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서류 플레이 해주고 면접 연습에 집중함으로써 가천대 제2공인 3년 특례 합격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것들을 유념을 해주고요. 관련해가지고 서류 준비 과정을 리터닝 인포에서, 그리고 면접 준비 과정은 싸임이 해외고 학생 전문 면접팀이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입니다. 가천대 제외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